와, 진짜 많이 오셨네요. 안녕하세요. 고양이 뉴스 원재훈 PD입니다. 저는 옛날부터 집회를 많이 나왔었어요. 촛불 집회를. 이명박 때부터. 근데 이렇게 퀄리티 좋은 집회는 처음 봐요. 막 드론으로 이렇게 생중계를 해주고. 너무 좋네요. 너무 볼게 많고.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왔습니다. 2017년 드론이 뭐야? 안녕하세요. 2017년 3월에 박근혜 탄핵이 있었습니다. 그때 저는 뭘 했냐면요. 방송국에 있었어요. 뉴미디어 PD로 방송국에서 일했었는데요. 그때 방송국 보도국에서 일을 하면 거기 천장에 TV가 한 수십 개씩 있어요. 거기서 항상 뉴스가 나오고 그거를 모니터링 하거든요. 근데 그날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어요. 저희가 이제 갑자기 그 방송이 나오니까 보도국이 원래 키보드 치는 소리로 되게 시끄러워요. 타다다다다닥 소리가 나는 곳인데 조용해지더니 모두들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. 탄핵이 되나 안 되나. 저희는 솔직히 마음속으로 다들 탄핵이 안 되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. 그리고 특히 저는 그때 뭐 박근혜 탄핵 버스, 뭐 박근혜 인생 그래프 뭐 이런 거 만들면서 막 탕탕절 뭐 이런 거 듣고 그랬거든요. 저는 감옥 갈줄 알았어요. 저는 기각되면. 근데 이정미 대행께서 그렇지만 하실 때마다 한숨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. 보도국 내에서. 그렇지만 할 때마다 하고 다들 한숨 쉬었어요. 근데 마지막에 딱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했을 때 그때 솔직히 몰랐어요. 우리도 저희도 잘 몰랐어요. 보도국이 상당히 조용해요. 그래서 그때 저희는 어땠냐면 나도 모르게 와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. 여러분들처럼 와 이러고 소리는 그렇게는 못 지르고 그냥 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다가 와 하고 소리 질렀어요. 그때 저희는 이게 표현한다는 게 이렇게 굉장한 힘입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여러분들도 지금 아시고 계셔야 돼요. 그때 탄핵이 만약에 기각됐더라면 지금 보니까 계엄령 문건이 나왔잖아요. 전 여기가 아니고 감옥에 있을지도 몰라요. 이게 여러분들이 다 촛불을 들어주시고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, 다들.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이걸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이걸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. 이 상당히 무서운 힘이거든요, 표현한다는 게.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, 언론인들이 언론인들의 일을 하고, 국회의원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고, 검찰은 또 검찰의 일을 하고,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각자의 일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표현하고, 그리고 우리가 가짜뉴스는 가짜뉴스라고 댓글도 달아주고, 그런 식으로 계속 표현을 하신다면, 이게 나중에는 정말 좋은 결과로 꼭 돌아올 겁니다. 감사합니다.